서울에서는 심야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다던데 울산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요. 그런데 22일부터 전국적으로 택시 부재가 없어집니다. 수도권 택시 대란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택시 부재를 해제한다고 하니까 지방은 오히려 택시 부재 해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택시 업계에도 혼란이 우려됩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택시난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지만 울산시는 고민이 깊습니다. 울산의 경우 사실상 택시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야 시간 일부 민원 해소를 위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택시 부재를 해제하는 한시적 정책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우선은 택시 뭐 심야 승차난이 이렇게 대란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서울 쪽에는 택시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국내지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건데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택시 부재 해제를 놓고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간 입장차도 큽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 심야 시간과 휴일에 운행을 시키면 연장 근로 시간만큼의 인건비와 연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노선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행에 가는 걸 해야지. 만약에 연장시켜라, 뭐 야간에 차 놓게 해라, 아무리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그 임금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택시기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10년 전 4천여 명이었던 법인 택시 종사자 수는 현재 1,700여 명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벌이가 안 된다는 거죠, 택시기사가. 배달 이런 데 많이 빠져나갔죠.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심야 부재 해제에 대해서도 법인 택시들은 부정적입니다. 10시부터 부재 해제가 돼 있으면 안 합니다, 기사들이. 낮에 일하는 사람이 밤에 많이 일합니다. 개인 택시 업계는 부재 해제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형님들은 푸른 거 겁을 내고 있고, 왜냐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풀어야 된다 하고. 택시 부재 유지를 원하는 지자체는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2년마다 국토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울산시는 택시업계 등으로부터 이견을 수렴한 뒤 부재 해제 또는 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